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미식 배틀 5회에 드디어 5회까지 절반이나 지났네요. 이제 근데 저번 주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꿀키님을 모셨는데 너무 편의점 음식들로 간단하게 이렇게 모신 게 아니냐,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끝에 마지막으로 약속했잖아요. 다음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신다고. 근데 오늘 다시 모실 수 있게 됐네요. 꿀키님 저번에 너무 죄송해갖고 다시 한번 모신 거고요. 오늘은 조금 더 맛있는 음식, 고기인데 이제 야식 드실 때 항상 고민 많으시죠? 족발 먹을까? 보쌈 먹을까? 오늘 그 고민 확실하게 깨드리겠습니다. 꿀키님 모실게요. 와~ 꿀키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저번 주에 되게 간단하게 드시고 가셔갖고 섭섭하셨다고. 네, 진짜 속이 허했어요, 가는 내내. 그렇게 제 욕을 하셨다고. 아, 그렇게 막 너무 아쉬워가지고 진짜 꼭 나오고 싶었는데 또 나왔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네, 아무튼 또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일단 여기에는 족발이랑 보쌈을 준비했는데 음식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주실래요? 네, 여기는 족발이 있어요. 완전 윤기, 아, 빛나고 있죠, 완전.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는 빠질 수 없는 쟁반국수. 이거 같이 싸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와, 진짜. 그리고 이게 김치랑 그냥 전, 그리고 쌈채소. 저 마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마늘 완전 넉넉하게 줬어, 완전. 아, 신난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네요. 네, 표정이 저번 주랑은 되게 다르게 되게 막 벌써 밝아지셔 있고 먹을 생각이 지금 아 너무 행복해요. 자, 일단 제 음식은 여기 보시면은 보쌈. 깔끔하게 이 보쌈이나 보쌈이랑 뭐 다 똑같아요. 구성은 다 똑같은데 일단 보쌈과 족발의 차이, 족발과 보쌈의 차이니까 새벽마다 갈등 많이 하시죠. 야식 드실 때 한 9시 10시 되시면은 야 쟤네 중에 뭐 먹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거 드실지 저희 먹는 거 보시고 선택하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자, 일단 저희 일단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빵은 고추보다 마늘이 더 잘 어울려. 짜서. 아, 껍데기는 너무 좋은데. 이런 데가 제일 좋은 게 족발, 보쌈이나 족발을 국수랑도 먹고 김치랑도 먹고 소기랑도 먹고 전이랑도 먹고 쌈이랑도 먹으니까. 이런 게 또 이런 데 묘미지 않을까. 야, 뭘 아시네. 뭐 먹을 때 이쁜 척 하면 안 돼요. 본능에 이끌려서 먹어야지. 참기름 같은 걸 한 병 준비했어야 되는데. 참기름병 뭔지 아시죠? 분명 내가 먹어봤던 건데 괜찮이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더 먹고 싶어져. 보쌈 땡기세요? 아니요.
진짜 빨리 웃으면. 보쌈이 단점이 이거 양이 적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일단 저희가 보쌈이랑 족발이랑 보쌈을 먹었는데, 혹시 야식 메뉴로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걸 드시고 싶으신지 생각 다 하셨어요? 일단 음식이 남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는 일단 녹화를 끊고 더 먹을 거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빨리 영상 끝내고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요. 편하게 그냥 막 이렇게 먹고 싶어. 자, 그럼 뭐 마지막 멘트가 그거예요. 더 드시고 싶다. 나는. 네. 난 아직도 먹을 수 있어요. 족발. 자, 그럼 저도 맞춰서 일단 게스트를 우대해야 되니까 끝내고 같이 먹도록.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보쌈이 조금 더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게 좋은데, 또 쫀득쫀득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족발이죠. 네, 뭐 이런 거는 뭐 개인의 그 선택에 따라서 뭐 개취 존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님들 일단 안녕. 이제 남은 거 이제 먹고. 근데 진짜 얘가 낫지 않아요? 당연하죠. 보쌈이 나도 지금 인정. 아니요, 족발이에요, 족발. 순간 본심이 나오신 것 같은데.